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혜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팁은 쇼퍼팅 실수 줄이는 방법인데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1m에서 1.5m 거리의 퍼팅을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크셔서 결과 확인을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페이스 각도가 변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라인을 맞춰주시고요. 라이를 보셨으면 공 앞 3cm 지점에 가상의 점을 찍어놓고 홀컵은 아예 머릿속에서 삭제를 하시고요. 이 가상의 점만 주시하면서 헤드업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넣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쇼퍼팅 성공 확률이 전보다 훨씬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한 라이에서 계속 연습을 하시다가 그게 좀 익숙해지신다면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놓고 여러 가지 라이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쇼퍼팅은 자신감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실패 확률이 많이 낮아질 것 같고 실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쇼퍼팅 꿀팁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파리게이츠 이혜원 선수였습니다.